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외출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지팡이를 찾습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담긴 상자가 할머니 가까이 이동합니다. 외출 준비를 끝낸 할머니는 1인 자동차를 타고 바깥 풍경을 보며 가만히 앉아있죠. 할머니의 목적지가 입력된 자동차는 안전하게 할머니를 모셔다 드립니다. 물론 응급 상황에선 더 빠른 자동차와 하늘을 나는 택시까지 동원돼 늦지 않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운전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용자의 경험에 의해 가상의 공간까지 움직이는 이동체를 메타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컴퓨터와 로봇이 자동차, 아니 이동체인 모빌리티로 구현되는 것인데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세상이 눈앞에 펼쳐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로봇과 모빌리티의 만남인 메타 모빌리티 세상은 기술적인 진보와 더불어 사람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또 다른 의미의 진화입니다. 이제 그 신세계가 펼쳐질 날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요. 도심 항공교통인 UAM이 그 첫 주자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상상 속의 일상이 이미 실현 단계에 도달한 거죠. UAM이 기존의 비행기와 다른 점은 전기에너지와 자율비행, 저소음 공법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적용된 도심 교통수단이라는 건데요. 헬리콥터와 드론을 결합한 형태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복잡한 도심에서도 운행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정된 장소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호출하면 탑승권이 발급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어 간편하고 무엇보다 빠르다는 게 가장 큰 장점.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도 2025년 도입을 목표로 관련 인프라 조성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핵심은 연결성입니다. 도로의 버스와 UAM 같은 현재와 미래의 서로 다른 형태의 모빌리티가 자유롭게 연결되도록 하는 거죠. 자율주행 차량이 출시되어서 이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차량과 일반 운전자 차량과의 어떤 혼재 상황에서의 안전한 운행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UAM도 그런 버티포트와 기존 교통 시스템과의 환승 체계를 이루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인프라적으로도 그런 그 어떤 적정한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선정 그리고 기존 교통 체계와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자율주행차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교통수단의 확대와 더불어 도로와 하늘 등 모든 공간이 인프라가 되는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하고 있습니다.